안녕하세요. 봄바방의 베베놀이에요. 퀼트로 만드는 꽃 어떠세요? 꽤 로맨틱해서 아마도 매력에 푹 빠질 거예요. 이번에 진행할 과정은 수국꽃 만들기입니다. 베베놀이가 작업한 수국꽃들 중 장식용 꽃으로 보토니에나 브로치 혹은 가방에 장식할 수 있는 꽃 사주의 한 형태예요. 꽤 예쁘죠? 이렇게 사랑스러운 수국꽃 만들기. 그럼 시작할게요. 조금 러블리한 원단으로 선택했어요. 아즈미노 원단으로 두 가지 색상으로 준비해 주었어요. 이런 작은 꽃 송이들을 먼저 만들어 줄 거예요. 패턴을 이용해 원단을 재단하는데 수국의 경우 시접 없이 재단을 해주었어요. 수국의 느낌을 표현하려면 이라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다가 너무 어렵지 않게 진행하기로 결정했어요. 꽃 만들기에 많이들 사용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했어요. 시접 없이 원단에 붙여서 한 장씩 한 장씩 재단을 해주었어요. 꽃 한 송이에 필요한 꽃잎의 장수는 모두 4장이고요. 그렇게 하나의 꽃 줄기가 되려면 총 10개의 꽃 송이가 필요해요. 그렇게 구성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시접 없이 완성선을 따라 잘라주었어요. 꽃을 여러 송이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재단 혹은 가위질에서 지겨움이 좀 많이 밀려오죠. 이건 비단 베베놀이만의 지겨움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재단된 원단들을 모두 잘라 준비했어요. 역시 지겨워도 한 번에 작업하는 게 좋더라고요. 이렇게 준비를 한 뒤 꽃잎 한 장 한 장을 집어서 꽃송이로 만들어줄 거예요. 한 장의 꽃잎 원단을 반으로 접어 홈질로 바느질 해주고 실은 끊어내지 않았어요. 그대로 실을 연결해서 모두 네 장의 원단을 연결해 같은 방법으로 바느질 해주었어요. 홈질로 한땀 한땀. 이때 시접은 많이 두지 않아요. 시접이 많으면 나중에 완성하고 난 뒤에 꽃의 중심에 비즈로 장식을 해줄 건데 그 비즈 장식이 예쁘지 않게 돼요. 시접은 최대한 적게 두고 바늘땀도 너무 촘촘하지 않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너무 촘촘하면 구멍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것만 주의해서 바느질을 하면 예쁜 꽃으로 만들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바느질을 했다면 처음 꽃잎을 시작했던 시작점에서 다시 마무리를 지어주면 돼요. 그 시작점으로 바늘을 쏙 집어넣어서 당겨서 최대한 꽉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면 이렇게 예쁘고 앙증맞은 꽃송이를 완성할 수 있어요. 꽃의 중심에 핑크 비즈를 장식해 줄 거예요. 꽃이 더 또렷해졌죠? 모양도 더 오목해지고. 준비된 원단을 모두 꽃송이로 만들어 주었어요. 많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베베놀이가 사용한 핑크 비즈는 토호 비즈예요. 굵은 알이고요. 비즈의 사이즈가 표기되어져 있지만 국내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사이즈는 두 가지로 그냥 알이 얇은 것과 굵은 것이에요. 비즈는 플라스틱 케이스 안에 들어가 있는데 조금씩 꺼내서 사용하는 게 사실 조금 힘들어요. 막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베베놀이는 저런 뚜껑 같은 거를 이용해서 담아서 작업을 하곤 해요. 비즈를 구입하실 때 어떤 비즈인지 뭐 사이즈를 잘 몰라요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그냥 굵은 알이라고 쉽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요한 분들은 퀼트 쇼핑몰에서 쉽게 구입이 가능해요. 흔한 비즈라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을 거예요. 비즈는 꽃 한 송이당 3개가 들어가고요. 3개를 예쁘게 중심에다가 한땀 한땀 장식해주면 돼요. 꽃에 비즈를 장식하면서 꽃의 모양도 조금씩 다듬어 가면서 그렇게 비즈를 장식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씩 꽃을 비즈로 장식해주면 예쁜 꽃송이를 완성할 수 있어요. 러블리하죠?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게 작업한 꽃송이들이에요. 많죠? 많이 있으니까 더 예쁘지 않나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꽃송이 색보단 조금 짙은 색의 원단을 준비해 주었어요. 꽃대를 만들어 줄 거예요. 꽃대는 3cm의 원형자를 사용해 시접 없이 재단 후 잘라서 준비했어요. 꽃잎을 재단했던 거와 같이 다닥다닥 붙여서 시접 없이 재단을 한 뒤에 한 장씩 잘라서 준비를 했어요. 꽃송이의 양이 많듯이 꽃대도 같은 양으로 재단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요. 꽤 많은 양을 준비했어요. 솜은 얇은 솜으로 3온스를 준비해 주었고요. 2cm의 원형자를 이용해서 재단했어요. 역시 시접 없이 재단하고 시접 없이 잘라서 준비해 주었어요. 꽃대와 솜의 개수는 동일해야 돼요. 뭐 물론 조금 남으면 다음에 사용해도 되지만 일단 기본 맥락은 꽃대와 솜의 개수는 동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솜도 많이 준비를 해주었어요. 꽃대로 잘려진 그렇게 준비를 한 원단에 솜을 살포시 얹어주고요. 가는 철사를 준비해요. 사이즈는 10cm로 준비했어요. 철사는 끝을 구부려서 돌돌 말아주는데요. 베베놀이는 이런 도구를 사용해요. 너무 오래 써서 색도 다 엉망이 된 그런 도구예요. 손때가 가득 묻어있는 이렇게 돌돌 말아서 준비를 해주어요. 다음으로 송곳을 준비해 주어요. 꽃대 원단과 솜의 중심을 과감하게 빵 뚫어주어요. 그 구멍으로 준비한 철사를 꽂아주고요.
이때 구멍에 철사가 잘 걸릴 수 있게 구멍이 너무 크면은 안 되겠죠? 쑥 하고 빠지면 안 돼요. 처음은 구멍의 크기 조절이 어려우니까 너무 크지 않게 구멍을 뚫어주고 들어가지 않고 조금 힘들면 조금씩 조금씩 구멍 크기를 늘려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접 부분을 살짝 안쪽으로 솜이 있는 방향으로 접어 넣어서 같이 시접의 그 원단과 겉의 원단이 같이 바느질이 되도록 홈질로 듬성듬성하게 바느질을 해주어요. 한땀한땀 바느질에서 한 바퀴를 다 돌렸다면 처음 시작했던 바느질의 첫 시작점으로 바늘을 쏙 집어넣어서 살짝 당겨주세요. 너무 빡 당기지 말고 살짝 당겨서 약간 여유가 있게 완성을 해줍니다. 준비한 꽃송이와 꽃대를 연결할 건데요. 꽃송이의 뒷면 지저분한 시접을 꽃대로 모두 가려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었어요. 이때 베베놀이는 맞물려 공그르기로 바느질을 해주었어요. 감침질이나 아플리케 바느질로 연결을 해도 되는데 사실 조금 꽃마다 시접이 너무 좀 많이 있는 꽃송이들이 있어요. 간혹 그런 거는 아플리케나 감침질 바느질로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맞물려 공그르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작업이 꽃대도 너무 작고 또 시접은 너무 오리 잘 풀려서 너플너플 거리고 작업을 하다가 보면 짜증이 굉장히 나는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아시는 분들은 또 아시죠? 꽃대가 깔끔하고 예쁘게 정리가 되어야 하는 꽃들도 있지만, 이 수국꽃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덜하더라고요. 작업을 해보니까. 그래서 조금은 스트레스를 덜 받은 것 같아요. 그냥 막 하고 싶은 대로 바느질을 진행했거든요. 그래도 모양이 꽤 예쁘게 나와요. 마지막 한 단까지 다 연결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이렇게 예쁜 꽃송이들로 완성할 수 있어요. 엄청나죠? 꽃대를 연결하지 않았을 때의 느낌과 꽃대를 연결했을 때의 느낌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이렇게 10개의 꽃 가지를 이용해서 하나의 줄기로 만들어 줄 거예요. 수국은 좀 풍성해야 예쁜데 사실 너무 풍성하게 하려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잖아요, 퀼트는. 그래서 딱 10송이로만 작업을 해줄 거고요. 이렇게 줄기들을, 철사들을 모아서 꼬아주었어요. 꼬지 않으면 한 가닥씩 쑥쑥 빠져야 빠지지 않게 정리를 하는 게더 어려워서 손이 많이 가니까 좀 쉽게 작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철사를 꼬아서 작업을 진행했어요.
어머, 카메라에다가 꽃을 너무 들이댔네요. 가깝게 보이게 하려고 계속 쳐들었더니 꽃이 막 보이지를 않네. 이렇게 한 송이로 하나의 줄기로 꽃을 모아서 완성을 해주었어요. 아직은 잘 모르겠죠. 이게 더 예뻐질 거예요, 이제. 줄기를 위한 원단을 재단을 했는데요. 2.5cm 폭에 10cm로 준비를 했고요. 그 안에 들어가져 있는 퀼팅 솜은 얇은 솜 3온스고요. 1cm에 8cm, 1cm 폭에 8cm로 준비를 했어요. 원단은 2.5cm에 10cm, 솜은 1cm에 8cm.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거를 돌돌 말아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꽃의 한 줄기를 만들어 줄 건데, 이런 식으로 돌돌 말아 줄 거예요. 이렇게 시침핀을 꽂아서 돌돌 말아 준 부분을 감침질, 아플리케, 맞물려 공구르기 등의 바느질을 이용해서 내가 하기 쉬운 걸로 이용해서 바느질을 진행하면 되는데요. 베베놀이는 보통 감침질 혹은 아플리케 바느질로 많이 해요. 지금 여기 또 화면에서 영상에서 꽃이 자꾸 사라지는데 이 부분은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 철사가 빠지지 않도록 철사 가닥가닥마다 실을 계속 감아주고 있는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나머지 부분은 아플리케 바느질로 쉽게 쉽게 지나가면서요. 시접 같은 부분, 꽃의 줄기가 너무 울퉁불퉁하지 않게 모양을 잡아가면서 바느질을 해주었어요. 꽃 줄기의 마무리까지 다 바느질을 해서 완성을 해주면요. 요런 모습으로 완성이 되어요. 생각했던 거랑 비슷한가요? 두 송이, 세 송이 이렇게 꽃을 쭉 완성해 주었어요. 꽃을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을 해서 준비를 해주었으면은요, 이제 잎사귀를 만들어서 수국의 꽃 모양을 갖춰줄 거예요. 잎사귀는 원단을 반으로 접어서 재단을 한 뒤에 그대로 창구멍 남기고 바느질을 진행해서요, 이제 안쪽으로 꼭지점이 쑥 들어가 있는 부분은 가위밥 넣어주고 겸자 이용해서 뒤집어준 뒤에 꼭지점은 잘 살려야겠죠? 꼭지점이 예쁘게 잘 살아야 모양이 예쁘게 완성이 되니까 이 부분은 뭐 바늘 끝, 가위 끝 그런 걸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다 뒤집어졌으면 이런 식으로 줄기에다가 잎사귀를 장식해 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수국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가방에 장식용으로 달수 있는 콜사주를 만들 는 형태이기 때문에 잎사귀가 한 장만 들어가는데 보통은 두세 장씩 넣어야 수국꽃이 풍성하고 예뻐지거든요. 잎사귀까지 다 연결하고 나면은요, 이제 리본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꾸며줄 건데요. 베베놀이는 이런 두 가지 색상의 원단 리본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묶어줬어요, 리본으로. 레이스 이용해도 예쁘고요. 그냥 하나 단색의 원단을 사용해도 예뻐요. 원단으로 리본을 묶을 수 있는 끈을 만들어서 꾸며주어도 충분히 예쁘고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나요? 너무 예쁘게 잘 완성이 된 수국꽃이에요. 이제 이 녀석을 가방이나 뭐 브로치, 붓톤 위에 등등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겠죠? 너무 사랑스러운 수국꽃으로 완성이 되었어요. 어떤가요? 수국꽃 만들기. 즐거우셨나요? 지금까지 베베놀이었습니다.